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유독 의료 관련 내용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령의 여성이고 가족을 멀리해 그런 듯한데 박 대통령이 대리 처방까지 받아 맞은 주사제는 태반 주사였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도 앞다퉈 맞는 주사인데 송지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문인 김상만 씨가 차원병원에서 청와대로 가져간 주사제는 라이넥, 일명 태반주사로 전해졌습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회춘주사로 불립니다. 김 씨는 박 대통령에게 100억 주사 글루타치온과 신데렐라 주사인 치트옥산도 처방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들 주사제는 피부 미용 주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 의무실에는 이런 특수미용 주사제가 없어 차원병원 등 외부에서 반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대통령이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김 씨에게 주사를 맞은 것도 이 때문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태반주사는 사람 태반으로 만든 약물이어서 호르몬 과다 분비 등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2013년 혈액을 채취해 차원병원으로 보내 검사했는데 부작용 검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이 어디로 딴 데로 간다든지 뭐 처방도 우리 의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걸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태반 주사와 미용 주사제는 합법 약물이어서 필요하면 모두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동안 왜 차원병원을 통해 이들 주사제를 들여갔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